네, 고려대학교 수문 선수 하영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아까 수훈 선수로 뽑히셨다니까. 그러니까 아까 사전 인터뷰 때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또 수훈 선수를 뽑히셨어요. 그냥 들어가서 부진을 좀 많이 하려 했는데 24번을 패스도 잘 주고 그래서 42번 잘 잡았어요. 네, 감독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신 후에 첫 경기였었는데요. 부담감이 선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담감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했나요? 감독님께서 자신있게 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패스 쪽에서 감독님 믿고 자신있게 하다 보니까 부담도 잘 풀렸어요. 네, 오늘 골밑에서 굉장히 수비를 잘해줬었거든요. 그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3주 동안 휴식기 동안 어떤 준비를 더 탄탄히 하고 나오실 건지 궁금합니다. 열심히 하고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 보여주는 신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하은기 만나왔습니다.